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파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자기들도 제사장직을 해야 된다. 이런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습니다. 보통 열두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제외되는데 이때는 요셉 지파가 하나로 지팡이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기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씩 그 지팡이를 12개를 그 성막 안 증거기 앞에 두었을 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습니다. 그 지팡이들은 아무 그 증상이 없는데 아론이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관하라. 그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갔고 나중에 또 만나 항아리까지 들어가서 세 가지가 보관됐는데 이 법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사라져버린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어 그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지니며 그의 가족만이 제사장이 직임을 지기로 하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누구든지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실 때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은 것에 대해서 생명을 줄 수 없고 헛된 우상이나 권력자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참된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지도자를 변화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거나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그런 죄악과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교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